김명숙 씨. 불법 마약 거래 혐의 용의자로 체포합니다. 이게 네가 원하는 거였어? 난 아주 훌륭한 딸을 낳았어. 난 어떤 범죄에도 연루된 적 없지만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 국민의 의무로 따라가는 겁니다. 대신 이 팔 놔주시죠. 내가 알아서 걸어갈 거니까. 도대체 정의가 뭘 어쨌다고 해? 정의 애는 내 새끼 아니잖아. 엄마. 엄마.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고 당장 나가 있어. 형님,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. 그냥 이번 기회에 애들한테 다 얘기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요. 헛소리 그만하 있어.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이 집에서 나가 있어. 누구들은 지금 헛소리 들은 기다. 어쨌든 내 새끼들은 옷성 그대로 유지해야 돼. 같이 살지는 못해도 살과 뼈를 받은 아버지인데 성마저 바꾸면 그거는 아니죠. 니들도 그렇지 않아? 솔직히 난 옷성 갖고 싶지도 않아요. 철아. 왜? 내가 뭐 틀린 말 했어? 나도 바꿀 수만 있다면 성이고 뭐고 다 바꾸고 싶다고. 이 자식아, 성 바꾼다고 네가 홍씨 아들 되는 거야? 어린 반푸르치도 없어, 알아? 그려, 그건 아버지 말이 맞아. 태어날 때 아버지 피 받으면 죽을 때까지 넌 아버지 아들인겨. 왜요? 아니 갑자기 다 늙어서 자식 타령하는 이유가 뭡니까? 그건 말이야. 어쨌든 응? 이건 우리 일이고 우리가 선택할 문제니까 아버지는 그쪽은 빠지세요. 그리고 걸핏하면 제지처럼 들락날락거리는데 웬만하면 발길 끊으시지? 너 이제 보니 아주 홍 회장 딸 다 됐구나.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. 응? 뭐라고? 그렇잖아. 당신 가만히 있어봐. 어? 네가 아무리 홍 회장 딸이라도 30년 넘게 아버지 호적으로 살았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엎드려 절은 못할 망정. 그쪽이라니? 아주 사람 깔아뭉기는 데 뭐 있어, 어? 참, 기가 막혀가지고. 그건 당신 말이 맞아. 정의에는 워낙에 싸가지도 없고 성질 살아와서 내 딸 아닌 게 천만다행이야. 그래요? 아, 진짜. 두 사람 다 나가 빨리. 아, 나가 빨리! 야, 저, 조용히 얘기해. 당신은 이 못 다물어? 응. 이젠 아주 서방도 안 보이나 보네. 야! 도우님은 다냐? 도우님은 다 돼?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여. 저기 그만하시고 오늘은 일단 가세요. 정수야, 근데 왜 차 서방은 안 보이냐? 나는 언제 잡을 거야? 청첩장 나왔으면 얼른 주워. 우들도 참석해야지. 내가 정말 돈다 돌아. 아유 씨. 청첩장 나오면 제가 직접 갖다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저 혼자시는 게 좋겠네요. 그래도 배운 네가 있어 그런가 자네가 제일 낫네. 응? 내 생각은 전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제대로 해. 알았어? 그래요. 다음에 또 보자. 응? 진짜. 설마 진짜야? 뭐? 언니 얘기 말이야. 글쎄다. 엄마, 괜찮아? 그래, 괜찮다.
아버지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?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. 깜짝 놀랐다 정말. 아니 아버지는 저렇게 갈핏하면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폭탄 발언하고 저래? 아 그래 말이다. 근데 성씨 문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네, 윤 실장님. 어머, 그래요? 네,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. 네? 무슨 일인데? 영준이 풀려나서 가나? 어, 그럴 건가 봐. 엄마, 나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. 그래, 얼른 가봐라. 야,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이가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혼자 갔다 올게. 저기 영준 씨 만나면 내가 집으로 데리고 올게. 그래, 얼른 가서 일 봐라. 잘. 그럼 잘. 희수 엄마가 아 진짜 홍 회장님 딸인 거야? 하, 아니라니까요. 아 근데 왜 저 장인어른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? 몰라요. 정우가 당신 아들 아니라는 걸 때도 얼마나 당당했어요. 아니 이제 아버지 말 못 믿어. 아니 안 믿어. 근데 왜 하필 저 희수 엄마만 그렇게 콕 찍어서 얘기한 걸까? 왠 줄 알아요? 아버진 그냥 큰 누나가 싫은 거야. 당신이 싫은 사람이 당신 딸이 아니었으면 믿고 싶은 거지. 누나도 그 아버지 장단에 그냥 이제 그만 놀아놔. 내가 뭐? 아버진 그냥 누나가 미워서 당신 딸이 아니었으면 하는 거야, 알아? 그래, 마음대로 생각해. 여보자,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당신은 신경 끄라 그랬지? 내가 설사 홍 회장님 딸이라도 당신은 국물도 없어. 평생 내 밑에서 파출부 노릇해야 된다고. 알았어? 아버지나 누나나 내 참 한심하다 한심해. 너 진짜 오시성 버릴 거야? 그래. 내 당장이라도 갖다 버리고 싶어. 알아? 너 홍 회장님 재산 때문에 혹시... 내가 누나냐? 시끄러. 말도 안 되는 소리. 알았어 알았어. 정희야. 네 나 좀 보자. 네 설마 엉뚱한 생각하는 거 알지? 아, 내가 뭐? 입에 담기도 거북하다만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경고망동하지 마라. 알았나? 엄마는 내가 뭐 어쨌다고? 엄마. 이제 속으로 그만 사귀고 나한텐 털어놔도... 아무튼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한테 괜히 엉뚱한 소리 해서 창피당하지 말고 아버지가 한 말은 잊어버려라. 알았지? 알았어. 그런다고 홍교탁 딸 홍정이가 오정이 되겠어? 난 이미 홍정인데. 김 관장, 우리 이제 서로 바톤 터치인가? 그동안 사람 되는 고민 좀 많이 했나? 국가가 귀한 시간을 줬는데. 아 물론 아주 고민 많이 했지. 덕분에 고마워. 천만에 난 자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.